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가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뭐 연말 연초에 이제 지수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180선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결국 이후에 이제 그 단기 급락으로 인한 낙폭과대 인식이 좀 확대가 되면서 네. 뭐 반도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지수도 지금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런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이런 그 하락세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의 어떤 그 수급적인 요인들 뭔가 이제 그 기관의 그 배당 관련된 매수 이후 매도세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뭐 사실 수급 이외에는 시장에 뭐 새로운 악재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작용이 시작됐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오히려 이게 부진한 실적이 업황의 바닥에 가까워졌고 뭐 이제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업황 개선을 좀 앞당길 것이다. 이러한 이제 분석들이 좀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일종의 이제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뭐 이게 이런 상황들이 좀 이제 낯서실 건 투자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많이 빠졌을 때는 뭔가 또 이제 반등의 논리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실적의 악화가 오히려 향후 이제 그 어떤 실적의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기업 실적에 대한 하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게 저점 확인이 멀지 않았다라는 이런 분석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IT 업종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이런 그 급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이전에 사실 최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가 호재라든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급 등락이 나타나는 국면인데 그동안의 어떤 급락 국면에서 네. 급등 국면으로 좀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러한 뭐 기대 심리라든가 또 뭐 지표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업황이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극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12월 미국의 고용지표를 보면 고용지표들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임금 상승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시고 발표된 지표들도 좀 해석을 좀 해볼까요? 사실 이제 조금 이 부분도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이게 지표들은 나오는 것보다도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네. 또 이제 그 논리들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결국 고용은 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고용보다는 임금 상승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고용이 강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러한 분석 때문에 뭐 달러도 하락하고 채권금리도 하락을 하고 시장은 이제 증시는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출됐고요. 결국 임금 상승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좀 이제 끊어질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2월 FOMC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25BP 인상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75%가 넘는 이러한 이제 고점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도 조금 증폭되는 그러한 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용 지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지표들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비제조업 지수 모두 하락세에 보였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경기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향후에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우려를 자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임금 상승률 둔화라든가 서비스업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가가 둔화될 이런 이제 가능성을 높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을 또 증폭시키는 네. 이러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지표의 성격을 계속해서 향후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 주 12일이죠. 미국의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2월에 있을 FOMC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이제 또 CPI에 대한 경계감 또는 이제 관망 심리가 조금씩 작용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워시피트 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12월 CPI가 전년 대비해서 한 6.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월의 7.1%에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뭐 0.3% 또 전년 대비 5.7% 상승이 예상되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 둔화되고 네. 있는 건 맞지만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다만 이제 간밤에 나왔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6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물가가 좀 이 물가의 둔화세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 지수가 7%에서 6%대로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자신감이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본격화되면은 올해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 자체도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2월달, 3월달 이제 있을 FOMC에서 각각 0.25%의 금리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겠는가라는 네. 이런 전망들이 조금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이제 이번 주에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준위의 발언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연준위원들이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을지 이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각종 지표를 비롯해서 연준위원들의 발언까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어닝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황이 녹록치는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제 LG전자라든가 이런 그 잠정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도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네. 최근 2주간 보면은 4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평균 영업이익 그 추정치가 한 41조 9천억 원에서 39조 7천억 원, 한 5.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계속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분기가 일반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시장에 미치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실적 부진은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로 맞물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들은 이제 매수로 좀 돌아서는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은 조금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좀 확인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단 그 하락 이전으로 지수의 어떤 그 레벨을 돌리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여기서 뭐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들이 위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네. 지수는 이제 다시 이제 박스권으로서의 어떤 회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종목을 고를 때 이러한 실적의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저점 확인을 하는 과정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강력한 상승의 반전이기라기보다는 박스권으로의 회귀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